아, 저 그거 봤어요. 뭐요? 스모크 해주신 거 봤어요. 아, 진짜? 대박이든. 바다씨가 이렇게 자켓을 하고 하길래 티셔츠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하고 났더니 이 꼬치가 살아있는 거야. 어, 그냥 나는 이게 내 애드립이었는데. 소문은 많이 들었어.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잘한다는. 오우야, 내 주종 중에는 맥주를 제일 사랑하거든. 보통 캔으로 집에서 드시잖아요. 병으로 드셔보셨어요? 병이 더 훨씬 맛있어. 그쵸. 맥주는 카스. 아, 어, 너무 맛있다. 어떤 다른 게 있겠지만. 아, 짠! 오! 짠! 아,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야, 이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네. 와. 아, 근데 너무 진짜 네. 축하드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승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혹시 술도 해요? 어, 네. 해요. 오, 진짜? 네.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드릴까요? 저 맥주 진짜 좋아해요. 어, 진짜? 맥주 마실 때 카스 마셔요? 아니면 다른 거 마셔요? 카스 마셔요. 카스밖에 안 마셔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짠할까요? 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냥 마셔요. 뭐 우리끼리 같은 나이인데. 그럼 지금 나이가 이제 29살이에요. 9년생. 춤추기 시작한 거는 몇 살 때였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춤을 췄는데 그땐 취미였어. 취미로 추나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친구가 동네에 학원이 생겼다. 거기에 딱 계셨던 제 첫 스승님이 그 저스트 절크의 제이오 쌤이. 와, 진짜 저렇게 멋있는 뭔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돼서 바로 이제 댄서라는 걸 해야겠다. 저는 진짜 바다씨 보면서 약간 인규랑 바타가 이렇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 위덴보이즈랑 친해요? 네, 엄청 친해요. 미션도 도와줬어요, 위덴보이즈가. 아, 진짜 다들 센스쟁이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모크 안무를 짠 것도 진짜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아, 저 그거 봤어요. 뭐요? 스모크 해주신 거 봤어요. 아, 진짜? 대박이든. 그게 그냥 눈으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고 했는데 눈대중으로 보고 했는데 저보다 잘하시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진짜로.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내 스타일. 내 스타일로 했어요. 언제 느꼈냐면 이때 느꼈어요. 아, 이때 완전히 느꼈어요. 아, 근데 지민님 진짜 부끄러워하신다. 아, 왜?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 나 진짜 짜증나. 아, 나 준 형 때문에 진짜 너무 짜증나. 뺨 젖꼭지가 막 콱 튀어나오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밑에부터. 젖꼭지 챌린지라고 그거 봤어요? 아, 저 댓글 못 봤어. 봤어? 네. 속옷을 안 입었을 때 갑작스럽게 대처해야 될 때. 바다씨가 이렇게 자켓을 하고 하길래 어차피 티셔츠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하고 났더니 이 꼭지가 살아있는 거야. 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 그냥 나는 이게 내 애드립이었는데. 저는 소금 찍어서 맛 좀 봐요. 잘 먹겠습니다. 어, 드세요, 드세요. 일단 드세요. 어, 안 드셔도. 어,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실 이미 나는 단백질을 너무 때리고 와가지고. 느낌 있어요? 느낌이 너무 많아요. 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네, 진짜 아니다. 맛있어요. 바다씨가 시푸드도 네. 좋아한다고 들어서 해천탕도 준비했어요. 이것도 이따 제가 국물 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할까 말까 망설였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안을 수락한 거예요? 제가 원래 수업파원 때도 제안이 왔었어요. 아, 근데 그때 일정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거절을 했다가 거절하고. 이번에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꼭 해야겠다. 네, 해서. 사실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좀 차기를 잘했다? 제 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너무 많이 배웠고 일단. 뭐 이렇게 빈님도 만나고. 아, 저는 뭐. 근데 저 실례지만 그거 좀 물어봐도 돼요?
수파 원 때는 안 나왔던 이유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엑소 카이 오빠의 안무 제작이랑 또 에스파 그때 신곡이 나왔었어가지고 그거를 동시에 맡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 번 쉬고 나와서 우승한 거 아니야? 그쵸? 그것도 역대급으로 붙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붙어서 사실상 1등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한 거지. 더 잘해서 1등을 했다기보다 저희의 스타일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더 열정적이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 이번에 경쟁을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죠? 그 커스틴이랑 단둘이 붙었었어요. 그 개그 미션 정말 진짜 미친 듯이 추더라고요. 제 안무잖아요. 질 수 없죠.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흥분하고 너무 미쳐 있었어서. 왜냐면 싸울 때도 흥분하면 싸우고 나서 기억이 안 나잖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렇게까지 뭔가 간절하게 뭔가 제가 몰입했던 적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난 무대가 부셔지는 줄 알았어. 그때 사실 그 현장에서도 바닥 확인을 심지어 했었어요. 진짜 부서진 줄 알고. 나는 사실 그걸 보면서 커스틴이 아예 정말 인정사정 없이 하더라고요. 그 파워가 하나도 밀리지가 않았어요. 바다 씨의 그 파워는 바다는 호랑이 같아. 진짜로 힘이 장사야. 나랑 좀 비슷해. 완전. 역정을 좀 내시는 장면이 정말 보셨나요? 아니 다혈질이죠 조금. 아 다혈질은 아니에요. 아니 다혈질은 아니에요. 아니 이성을 잃더라고. 이성까지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아니 나랑 좀 비슷해. 고객들을 상대하는 거잖아 우리는. 고객들한테 우리가 돈 받고 공연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내가 바다씨 딱 보는데 내 스타일이야.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처음이니까 좀 말조심을 해야겠다. 근데 그 순간에는 진짜 미쳐요. 그냥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나는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형들이 이제 연습을 좀 대충 할 때가 있었어요 몇 번.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더 빡세게 해서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가수보다 이렇게 춤을 못 추냐?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 자기네들이 더 연습을 하더라고. 저도 이 방법을 썼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집에 안 가면 다들 못 가. 일봉아 좀 힘든 걸 해봐. 저요? 12년간 일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항상 노력해야 되거든요. 맞네. 인정. 내가 조개를 다 깠어. 이렇게 한번 먹어봐요. 국물. 감사합니다. 솔직히 실감이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우승 상금이 들어와야 이제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아 근데 5천만 원은 꽤 큰 돈이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연습실 떠돌이에요. 아 연습실 네. 아직 없구나. 그래서 연습실이 없는 건 너무 슬픈 진짜 일이더라고. 진짜 너무 슬퍼. 네. 엄청 허름한 연습실에서 엄청 많이 연습하고 막 이랬어서 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붙어보고 싶었던 팀이 저는 훅! 진짜? 훅 들어오세요. 진짜 나도 아이키는 센스가 좋은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업 받았을 때 아이키님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붙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또 그럼 친구들 만나면 뭐 하고 놀아요? 근데 사실 제가 완전 집순이여가지고 그냥 한강? 저 한강 걸어요. 한강 걸을래? 너무 같이 좋아요. 맛있는 거 먹자. 네. 이거 근데 진짜인 게 저희 촬영하고 나서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다고. 아 진짜요? 아 쩡이랑 아이키랑 내가 네네, 만나서? 네네. 그렇지. 저도 만나요. 좋아. 아니 근데 들었더니 어렸을 땐 또 레슬링을 했다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진짜 해명하고 싶은 게 제 인생에 레슬링의 레자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루머예요. 진짜로? 근데 갑자기 레슬링 뭐 여자 부분 뭐 최종 1위를 막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다씨가? 네! 그리고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그만뒀다라는 그 디테일적인 것도 써져 있는 거예요. 원래 스토리 뭐 인스타나 그런 데 가볍게 올릴 수도 있는데 서프라이즈 하면서 얘기하려고 조금 참았던 것도 있어요. 그럼 저는 궁금했던 게 키가 엄청 크시잖아요. 노력도 두 배로 더 했었어야 됐잖아요. 키 크면 춤추기 민첩해지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왜 난 키가 크지? 막 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진짜요? 어렸을 때 키 큰 게 너무 싫었어요. 저도. 저는 오디션 볼 때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키가 커? 너 네 사이즈는 브라운관에 잘 안 차니까 너는 그냥 그룹이나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룹했다 망했거든요. 아니 나 진짜 아까 놀랬다니까요. 어 키가 진짜 크구나. 근데 어떻게 춤을 잘 추지? 저도 진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혼났어요. 되게 뻣뻣해 보이고 다운을 하고 있는데 다운하라고 계속 그러고. 지금. 아니 나도 내려가 있는데 왜 자꾸 내 더 내려가라고. 어 진영이 형 진짜 씨. 카스에서 고정 진밀도 테스트하는 게 있대요. 약간 밸런스 게임 그런 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A 은근한 플러팅 메시지 100개 보내기, B SNS 은하절 동안 염탐하기. 뭐 나는 그냥 혼자 노는 게 좋아.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나 나온 거 유튜브 보고. 저도 그런 적 있어 없어? 엄청 많죠. 그죠? 저는 나, 하루 종일 봐요. 그냥 계속. B 이게 검색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와. 아이 내 거 아닌데. 저거 뻥인데 막. 루머인데. 아, 저거 레슬링 한다고. 저거 어떻게 안 가풍해 주지? 또 나 좋은 뉴스 나오면 맞아 그래 난 저런데 막 이러고. 저도 B. 전 좀 공부를 많이 해요. 뭐 와인을 좋아한다 하면 뭐 와인 선물을 들고 간다든지 뭐 이런 걸 제가 좋아해서 뭔가 그 사람이 딱 보기에 약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걸 좋아해서. 아니 혹시 네. 주종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샴페인. 샴페인? 네. 샴페인 아닌 맥주? 카스? 주종이 카스예요. 네. 한 잔 한다면 누구랑? A. 집에 새벽 6시까지 안 보내주는 친구. B. 만난 지 30분 만에 가는 친구. 너무 극단적이다. 나 B. 저도 B. 난 빨리 만취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아. 저도. 어? 그래서 술도 진짜 빨리 먹어요. 취하고 싶으면 전화해요. 아니 진짜. 빠르게 30분 만에. 난 빠르게 먹고 빠르게 집에 가는 게 좋아. 진짜. 저도 그래서 빨리 먹고 쉬는 타임을 많이 갖는 게 더 좋아서. 아 그리고 2차, 3차 막 이런 거 불편해. 내가 분노하는 카톡 연락 유형. A. 안일심. B. 일심. 아 둘 다 싫은데 근데 난 읽고 싶는 애들이 더 싫어. 저는 읽고 싶는 거. 사실 제가 그 카톡 확인을 잘 안 하는 안 해요? 전화가 오히려 많이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찔리긴 하는데. 차라리 그냥 안 읽죠. 미루게 되더라고요. 계속 미루다가 죄송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분명히 이놈이 이걸 봤을 텐데 안 읽는 놈들이 있어. 근데 명분은 또 있는 거야. 아직 못 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럼 빨리 읽고 답을 해야지. 미리 보기 싹 보고. 아 근데 저는 아예 미리 보기도 안 해놓기도 했고. 아니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 미리 보기 있어요. 오자마자 그게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 보이는 거. 어. 질문이 이게 12가지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시작. 되게 극단적이다. 되게 진지하게 하신다. 했어. 오, 저는 신중하고 꼼꼼한 사주 경계파. 똑똑 계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 전 혼자 쉬고 싶습니다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충전이 되고 그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는 걸 좋아한대요. 전 것 같아요. 사랑으로 먹고 사는 껌딱지파야. 오. 같이 한강 걸을래? 나이 성별 관계없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나 한강 건다 그랬지. 뭐야 카스 뭐야? 카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정확해? 코드를 여기에 입력하면 네. 두 분의 궁합을 알 수 있어. 아~ 과연 우리 둘의 궁합은 어떨지. 왜? 뭐라고 하셨어?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나왔어? 우리는 찐친 임박 궁합이요. 비슷한 점이나 관심사가 잘 맞아서 서로 금방금방 친해질 수 있대요. 어디서 약간 이렇게 궁합을 쌓으면 좋냐? 바닷가 조개구이집에서. 와, 미쳤다. 뭐야? 와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요? 궁합도 너무 잘. 아 근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막 서치하고 막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바다님 MBTI는 뭐예요? 맞춰주시면 안 돼요? 난 MBTI 자체를 모를 거야. E가 외향적인 약간 뭐 와! 이런 아이네. S는 좀 현실적이고 되게 그런 사람이고 N은 뭔가 되게 상상이 엄청 많고 S T랑 F가 있는데 F는 엄청 공감 그랬어 하고 T는 약간 현실적이고 그냥 아 울어봤다 P는 무계획 J는 계획 J 아! 다 틀렸다! 아 진짜로?
이랑 아이는 반반이요. 막 49%대 51%고. 야, 희한하다. 그쵸. 지훈이 형 MBTI랑 다다님 MBTI가 최악이 궁합이라고. 아, 최악이래? 왜요, 왜요? 뭉치면 감당 안 되는 한 살 것 같은 조합. 좋은 거죠? 내 신조가 오늘 행복해도 내일 죽어도 난 괜찮다요. 저희 팀 구호예요, 그게. 아, 진짜로? 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날이니까 미친 듯이 약간 가자, 약간 이런. 잘 된 사람 다르잖아. 잘 맞습니다. 최악의 공감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안무를 창작할 때 보통 영감을 어떻게 받아요? 저는 일단 가사를 제일 첫 번째로 봐요. 가사랑 제목. 그 가사 지를 다 읽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을까. 확실히 그래서 디테일이 뛰어나다. 그런가 봐.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게. 뭐 직업병이나 좀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약간 특이한 거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서 안무가 잘 나와요. 샤워실에서. 아니, 길지 마. 아니, 근데 벗고가 아니라 가서 뭐 치카하다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또 막 안무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화장실에서 뭔가 잘 나와요. 안무 창작할 때 영감 가사가 아니라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어? 아니에요. 화장실.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고. 어, 네. 그래요? 아, 나는 벗고 이렇게 잘 나오던데. 아, 나 이런 얘기 되려나 모르겠는데. 직업병은 아닌데 막 이런 거 있어. 샤워하고 딱 어? 응? 아 진짜 미안해. 화장실에서 이렇게 딱 응? 아,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아, 미안해요. 아, 이런 요즘 화장실에서 그러고 한 5분 정도 있어. 응? 어? 너무 좋은데? 그 얘기가 있어. 안무를 맡기려면 한 두세 달은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가 있어. 그 정도로 스케줄이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거야. 야, 너무 축하해 막 이런 친구들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 질투도 날 것 같아. 어떤 질투요? 어쨌든 같은 춤을 추고 있는데 아, 진짜 잘 됐잖아요. 그럼 때로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어떤 질투 겸 부러움? 근데 저는 사실 그 질투라는 그 개념이 사람을 좀 성장시키게 만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뭔가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뭔가 나도 저걸 다 쟁취할 거야. 이러면 사람이 또 약간 성장한다 생각해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씨는 질투가 나면 오케이 나도 한번 해볼게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완전요. 완전. 만약에 B님? 그냥 오빠라고 해도 돼요. 아, 네. 오빠가 만약에 스모크를 저보다 잘 추셨어요. 그럼 전 더 해요. 아, 진짜? 네. 오케이 나도 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쉽지 않구나.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전 너무 재밌어서. 바다 씨는 되게 강인한 사람이네. 그런가요? 요즘 약간 옛날의 그 나의 춤에 대한 열정이 지금 조금 많이 죽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씨 나도 해야지 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엔 그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열정이 왜 자꾸 사그라들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되게 서글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보통 그냥 인정하는 편이세요? 네. 술 마셔요. 아, 마실까요? 네. 같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빼고. 안 돼요. 일단 근데 제가 진짜 그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맞지? 왜냐면 일단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춤을 잘 추는 아티스트를 좋아해요. 맞아요. 그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뭔가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제가 꼭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곧 앨범이 나오거든요.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랑 해주실 거죠? 아, 전 너무 좋아요. 3개월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3개월 기다려야지. 아니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끝난 지 한 3일,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좀 달아올라 있는 상태예요. 뭔가 텐션감이 달아오른 상태여서 되게 열정적일 때 뭔가 많이 엄청 뭘 많이 하고 싶어서 뭐든지. 그래서 춤도 그렇고 되게 이런 촬영도 그렇고 뭔가 더
제가 진짜 잘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하는 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더 보여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정말 제 인생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뭔데? 제 콘서트를 여는 거예요. 어? 야, 괜찮다. 괜찮다. 진짜 아티스트 분들이 와서 노래를 직접 불러주시고 그 앞에서 괜찮다. 춤을 추는. 나중에 한 명 불러주세요. 진짜. 한 섹션을. 와, 나 성공했다. 와. 한 섹션을 내가 담당해 볼게요. 와, 진짜 너무 꿈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잔. 감사합니다. 이제 오빠가 말라도 되지? 네, 제발. 아니, 그리고 여기다가 네. 내가 찍어줄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요번에 보니까 우리 바다 씨는 진짜 춤에 미쳐있는 그런 사람이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 진짜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춤 이상의 어떤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게 없는 거야. 완전 사람이 살다 보면 흐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흐름. 지금 흐름은 바다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춤 잘 추는 애들한테 몇 명을 물어봐도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아예 거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찐이에요. 근데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지만 네. 근데 진짜로 이런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